안녕하세요, 은하의 정원입니다. 무덥고 장마에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오전 내내, 새벽부터 오전 내내 비가 오다가요, 지금. 그쳤어요. 지금 해가 조금 나고 있고요. 오후에는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언제 장마가 끝날지. 지금 저희 꽃밭에 채송화가 활짝 폈어요. 그래서 이 채송화도 좀 찍어 볼겸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겹 채송화, 빨간색. 이 아이는 핑크죠, 핑크색.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빨간색하고 핑크밖에 없어요. 저쪽 현관 쪽에는 노란색, 뭐, 그 살몬색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 색깔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꽃겹이 핀 곳이라 꽃겹을 다 뽑아버리고요. 여기 많이 올라와 있는 겹으로 다시 심었어요. 비 오기 전에 심었는데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이렇게 살짝 언덕을 만들어줘.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심어야 잘 산답니다. 채송화는 잎이 도톰한 그 날기 같잖아요. 그래서 과습에 엄청 약하답니다. 그래서 언덕을 좀 만들어줘서 배수가 잘 되게 해줘야지 이 아이들이 무난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 채송화는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볼수 있는, 그리고 많이 번져요. 번져서 너무 많아서 막 뽑아 버릴 정도로 많이 번집니다.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 여기 가운데 메리골드도 있습니다. 가을 초가을쯤 돼서요. 이 아이들이 이제 다 피고 씨앗이 맺히면 이 아이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을 때 씨앗이 그 자리에 떨어지게 탁탁 털어주면 그 다음에 아주 엄청 많이 새싹이 나온답니다. 처음엔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양이 많이 늘었어요. 황금조합이 다른 쪽은 꽃이 다 졌는데 여인은 아직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는 메리골드가 작년에 떨어진 씨앗으로 얼마나 많이 났는지요. 많이 솎아줬는데도 이렇게 빼곡히 있어요. 벌써 꽃들이 피어나고 있죠. 이 아이들을 더 솎아내야 될것 같아요. 메리골드 하나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저기 담 옆에까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은하의 정원에서 저희 집에 많이 번져 있는 채송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채송화 키워보세요. 매년 아주 보란 듯이 많이 자랍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